이게 뭐였냐면 제가 방송부였어요. 방송부끼리 그게 있었어요.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이벤트처럼 수능 앞둔 선배한테 쓰레기통에다가 빼빼로나 이런 막 사탕 이런 걸 막 담아가지고 주는 저희끼리의 그런 뭔가 룰 같은 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받은 날이었어요. 그러면 쓰레기통에도 차고 사물함에도 찬 거예요? 들어보라고. 그냥 내가 이거를 딱 받아서 연습실에 가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갔죠. 이렇게 보셨죠? 발렌타인데이였나 해가지고 빼빼로데이였어. 빼빼로데이에서 벌써 날 줄야. 연습실에 왔어. 안 싸들고 오잖아. 빼빼로 받은 거를 굳이. 근데 이렇게 진짜 두 손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좀 넘쳐서 갖고 왔다. 근데 이제 그 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서랍장 있지 뒤에. 거기가 넘쳐 흘렀대. 흐르는 정도면 와. 그래서 진짜 인기가 많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이거 진짜로 진짜 팩트야. 아니 또 주사 한 명이 또 있었네 여기에. 너가 들은 걸 아니 그대로 믿지 마. 나 하나만 나 한 줄 할게. 굳이 이걸 들고 간 거는 맞지? 아 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거 맞아. 오케이 넘겨. 저는 학창 시절이면 이제 저는 홍중이 형이요. 아, 왜요? 제가 듣기로 홍중이 형이 학창 시절 때 이제 예를 들면 빼빼로 돼 있나? 이제 맞아요. 사물함을 열면 이제 빼빼로가 막 쏟아져 내렸다고. 아 이거 이게 홍중이 형이 말 때 지나갈 때 맞아 시선도 느껴지고. 네.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사물함을 딱 열면 선물이 무조건 한 개씩 들어있었다고. 이게 팩트인 제가 듣기로 이게 빼빼로가 쏟아져 내렸대요. 팩트인지 팩트 아닌지. 그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 제가 빼빼로를 한번 들고 빼빼로 네 알겠고요. 자.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 피셜로 열면 쏟아졌대요. 본인 입으로? 아니 열면 쏟아졌대. 오르르르. 네. 그래서 저희를 그거를 회사까지 갖고 와서 나눠줬어요 우리한테. 아 나 이만큼 받는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좋아했어요. 데뷔 전에.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거짓이고 어디서부터 진실이야? 그러니까 빼빼론 진짜. 빼빼론 진짜. 빼빼론은 진짜. 오케이. 저에게 해명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홍중이 형 학창 시절에 많이 받고 다녔어요. 또 시작됐다. 홍중이 형 학창 시절에 많은 여자 학생들한테 이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초콜릿이잖아요? 근데 이게 홍중이 형은 사물함을 열면 이게 쏟아져 내려. 그냥 쏟아져 내렸잖아. 특히 빼빼로 돼 있는 홍중이 형이 이제 집을 도착을 해서 자기 집 현관문을 열면 안에 새로운 로시아가 쌓여 있었대요. They are all liar. 고등학교 때는 홍중이 형이 유명해. 본인 피셜. 아니 본인 피셜이 아니고 근데 항상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사물함에 가득 차긴 했잖아요. 그래서 사물함을 열면 쏟아져 나왔대. 이게 진짜 다 와전이라니까요. 쏟아져 나왔대. 이게 아니고 정신없이 갔다 오면 몇 개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멤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빼빼로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빼빼로 늘어나고 갑자기 이제 나중에 사물함을 여니까 이게 이거 나오고 이제 막 제가 이걸 진짜 장난 아니죠. 데뷔하고 62번째 지금 해명하는 건데요. 62번째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하면 63대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Thank you for watching. Please subscribe, like, comment. Thank you!